내 이름은 이상혁. 야. 회장님 어떻게 계십니까? 예, 제가 25살 때 이제 처음 데뷔를 했는데요. 네. 제가 이동훈 선배님처럼 이렇게 막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서. 아, 지나치게 감사해도 싫다. 저는 유독 주인공 친구 역할을 좀 많이 했었어요. 박경림 씨가 자주 하던. 제가 많이 하던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약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. 저의 존재감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가 돼서 아,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의 그 존재감을 좀 이렇게 각인시켜줘야겠다. 각인시켜줘야겠다. 아. 뭐라고 막 실수 많이 하세요? 그냥 박현빈 선배님하고. 알았어.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. 나 있어요. 아주 그냥 죽여줘요. 있어. 박현빈이 그 마지막에 싹 웃는 그 느낌이 너무 비슷하네요. 제가 이제 미나 양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제가 내년에 개봉할 영화 감기 를 촬영을 했었어요. 정혁 선배, 수혜 선배. 순간 번뜩 드는 생각이 수혜 선배한테 저의 존재감을 좀 이렇게 알리고 싶더라고요. 나 이상혁을 각인시켜야겠다. 예. 예. 다짜고짜. 저 사진 한번. 그러니까 수혜 선배가 너무 쿨하시게, 너무 쿨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럼요, 동료 배운대요. 예. 딱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냥 쏙 들어갔어요. 여기 계속 들어갔어요. 왜 이거 되는데? 많이 들어가 봤는데. 많이 들어가 본 솜씨. 예, 많이 들어가봤어요. 잘 들어가요. 예. 다짜고짜 쑥 들어와서 찍은 사진. 예. 바로 이 사진입니다. 많이 들어왔네요. 앞으로. 네, 얼굴을. 다짜고짜 그냥 누나 내 이름이 뭐지? 누나도 이제 당황을 하시니까 원래 아실 수도 그러니까. 있지만 당황을 하시니까 이상엽이야 이상엽. 누나 갈게요. 이러고 이제 싹 빠졌다가 한참 때 다시 들어갔어요. 내 이름이 뭐지? 살짝 저는 이제 술을 먹고 이제 하니까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. 무서운데? 상엽이 성이 뭐야? 성이 이상엽. 나 이상엽이야. 그러고 이제 계속 몇 번 하다가 이제 누나가 이제 가셨어요. 네, 그래서 그냥 갔어요? 예, 네, 아니 나중에 보니까 수혜 선배가 안 계시더라고요. 쫑파티 현장에. 누구 때문에 간 것 같아요? 상엽이. 상엽이. 정우 씨. 이를 달고 가시지 않았을까. 아니 무슨 개그 콘서트 내가 누구지 알아? 뭐 이거 같기도 하고. 내가 누구인데 인생이 내가 누구인데? 이렇게.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시현 씨가 제 이상형이에요. 너무 떨리고 막 이런 와중에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. 각인시켜야죠. 네, 또 각인을 시켜야죠. 네. 각인 시리즈. 그러고 있는데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붐 선배님하고 광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보면 다짜고짜 반말하시면서 누나 뭐 했어?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잘 들이대시더라고요. 네.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. 박시현 씨가 저쪽에서 이렇게 싹 걸어오시는데 오다. 기다리세요. 할 수 있어? 누나 안녕! 네. 지금 박시현 선배가 이제 결혼도 하시고 좀 여유가 좀 생기시니까 네. 받아쳐주시는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. 안녕! 이러시더라고요. 예, 그때부터 친해졌죠. 와. 예. 아, 이 사진이 제가 다짜고짜 네. 누나 안녕이라고 했던 날 찍은 사진이에요. 바로 많이 친해졌네요. 예. 아니 그러면은 잘 어울린다. 조혜련 씨한테도 혜련이 누나 사진도 편안하게 다가가봐요. 누나한테. 사진도 한 장 찍고. 웨이브도 한번 들어가고 웨이브로. 누나란 말이 잘 안 나올. 누나 안녕. 누나 안녕. 안녕하세요. 괜찮아요. 누나예요. 예, 누나. 근데 이제 안 들어간 게 다행이에요. 왜냐면 조혜련 씨 누가 쑥 들어오면 바로 이게. 그렇죠. 바로 원주를 꽂으시니까. 조혜련 씨. 네? 예, 이렇게 편안하게 동생처럼 대해주세요. 아유, 자꾸 다른 마음이 드니까. 제가 조심하게 돼요. 그래, 이제 뭐 다른 마음 먹어도 되죠, 뭐. 아유. 그런가? 장혁 선배의 성대묘사를 좀 해볼게요. 전화를 받으면 항상 그 선배는 예,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디야? 어디야? 비슷해. 비슷해. 일로 와. 장혁 선배님이 이다혜 씨를 부를 때 아니야지! 아니야지! 추노해서 추노해서 아니야지! 왜냐면 장혁 씨가 약간 소리 지를 때 약간 하거니 약간